네, 2주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을 서로 이렇게 뽑아서 당의 입장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한번 더 맞춰보자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를 한 주를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철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지도부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실무 협의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협상단이 다시 이렇게 만났는데 앞으로 문제 있는 것은 서로들 주고받아보고 또 문제 있는 것은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상 준비해 주신 우리 권은희 단장님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실무 협상단 정례 회의는 쉬었습니다. 쉬는 기간 동안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정강정책 당원 등을 중심으로 확장 변화 혁신 사항에 대한 제안안을 준비를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오늘부터 실무 협상단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주 정례회의는 쉬었지만 예정대로 정례회의는 매주 한 번씩 향후에 개최돼서 의견들을 보다 활발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공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리된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 기구 대통령 선출 규정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 하시죠. 나머지. 예. 두 번째로 정강정책 변화 등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를 구성해 개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당 기구. 당원상 당 기구 대통령 선출 규정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하기로 했다. 1번입니다. 송일종 의원님 아까 그 모두 발언 하실 때 그 정권교체 위해서 속보 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대선 경선 관련 그 고려해가지고 목표하는 시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처음에 의원님 그 모두 발언 하실 때 정권교체 위해서 속보 내시겠다고 속도 예 하셨는데 그 목표 시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시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협상단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선출 규정이면 그 선출 시기와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양 당의 대통령 선출 규정과 관련해서는 선출 시기와 그리고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정입니다. 지금 저번 주에는 한 주 쉬셨지만 지금 4주 되신 거잖아요. 시작하신 지. 이제까지 그래도 합의에 이른 사항을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발표했잖아요. 두 가지. 두 가지. 그렇게 두 가지만 오늘도.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1월 9일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 규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추가 규정과 추가 조정과 관련돼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국민의당 대통령 선출 규정이나 국민의힘 대통령 선출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해서 20대 야권 단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 규정,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의 플랫폼을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경준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야권의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게 국민의 당의 오늘 주신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경준위하고도 협의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면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